감정이 이러는데 아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아 그냥 무대에서 뛸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체력 빨리 나온 것 같아요. TVN 드라마 아 저기 OST 저기 참여한 적이 있는데 아 알아요? 그 사실도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트랜스픽션 하기 전에 오이체인을 했잖아요. 오이체 하기 전에 핫도그라는 밴드였고 그 핫도그도 해라 햄버거라 해 그건 아니고요. 그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뭐 형들이랑 이제 밴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컬을 하고 싶어서 이제 했던 근데 뭐 형들이 보컬이 그래도 좀 그래가지고 헤어졌던 이제 합주한번하고 해체했던 팀이 있어요. 근데 그 팀에 건반을 치던 분이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음악감독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응답하라가 알죠? 응답하라 시리즈도 아마 참여를 하셨고 지금 김창화 밴드에서 건반도 치고 계시고 뭐 그런 그 원래는 이 노래가 그 바다 형 김바다 아시죠? 그 형 그 형 아니면은 육중 아닌데 이 형이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해서 한 거예요. 그렇죠? 박수! 기다려주세요. One way 기다리겠습니다.
잘 어울렸어요? 네. 그래서 뽑았나 보죠.